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사실대로 봐야겠죠. 사실대로? 그럼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이씨 기주님은 올해 참운 자체가 좋게 들어오셨네. 올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기운자가 들어와서 우리 기주님은 운 자체가 되게 좋게 들어오셨어. 우리 기주님 어디 이사를 하시거나 어디 이동을 하실 수가 들어오신다 해. 앞으로요. 이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했어요. 했어? 한번 집을 옮겼어요. 제 혼자. 그렇게 이동이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이씨 기주님이라 하셔. 그 이사로 인해서 내 기운 자체가 밖에 나가다 보니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일 자체에서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 하셔. 이동을 하는 바람에요. 그래서 잘 하셨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동을요. 네. 그러고 우리 이씨 기주님 같은 경우에 지금 남자를 한번 넣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주님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는데 괜찮아요? 사이가? 잘안 맞아요. 그래. 근데 안 맞는데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마음에 제가 조금 옆에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힘들지만 않으면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제자리로 돌아간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게 어떠한 뜻일까? 작년에 약간 좀 힘들었거든요. 이제 12월 7일 날 이혼을 했는데, 사실 저랑 안 맞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근데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남편 얘기만 하면 사실 눈물이 미안하지. 어떻게 할 수가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님이 먼저 다 아시는 내용이고, 내가 모든 거를 한 번의 실수로 한순간에 판단 미스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데, 예? 아이고. 너무 미안해서 사실 많이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그게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한 번에 딱 끊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남편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누가 있는 거 알면서도 남편은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제가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무섭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 포기하고 갈 수도 있어요, 남편한테 다시. 근데 너무 죄스럽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너무 제가 생각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못하겠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남편 이름하고 나이 좀 써봐요. 둘이 가슴에 하늘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남편하고는. 하지만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는 하는 거는 내 새끼들 때문에 그래.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새끼들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돌았으면 그만인 사람이 남편이야. 하지만 내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새끼들로 인해서 내가 한 번 더 눈은 감을 수 있는 사람이야.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하거든. 네, 맞아. 정말 법에 지나치지 않게끔, 도덕에 지나치지 않게끔 사는 사람이라 하거든. 근데 우리 기준님이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단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상황이 이렇게 왔고, 이 분으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아저씨 같은 경우에 참 사람, 아저씨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나 보구나. 네. 무슨 영업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맞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히는 사람이라 하거든. 맞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기준님이 그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왔지만 기준님아, 아까 이야기한 부분 있지? 네. 기준님이 이야기한 부분. 네.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볼 생각 해보는 건 어때? 가는 게 맞다고 나오는 게 네. 나와요.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잃어버릴 게 있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 이 일 같은 경우는 잃어버리기는 정말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내 새끼들이 있잖아. 내 자식들이 있잖아. 애도 한 명이 아닌 것 같아. 세 명이야? 네. 그래. 그 고사리 같은 놈들 어떻게 할 거야? 나이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끊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끊는 건 우리네가 끊어줄게. 우리네들이 응? 네. 우리네들이 네. 잘 사는 부부를 끊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해주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해줄 순 없어. 네. 하지만 잘 살 수 있는 부부가 있는데 여기에 고춧가루가 껴서 이 가정이 깨졌다 하면 고춧가루 빼내고 다시 합쳐는 줄 수 있어. 그거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빌어서라도 내가 해드릴게. 본인의 생각만 있다 하면. 근데 그 제가 만약에 집으로 안 가면 네. 제 인생이 안 좋아지나요?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잖아. 그 운이 들어온 거를 올해 운 좋은 운이 들어온 거를 그쪽으로 써먹읍시다. 집으로 가는 그게 본인한테는 최고의 대운이고 최고의 큰 운이야. 내 말 듣고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마음속으로는 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 불어넣어 드릴게. 제가 자신 불어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가만히 있을까도 왜냐면 저한테 금전적으로 지금 되게 많이 도와주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의지도 하는 것 같고 좀 우울증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없어요. 힘든 것 같아서 저는 아 이분은 올해는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고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기준님이 마음만 제대로 먹고 제대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만 굳건히 먹는다 하면 도와드릴게요. 남편 어디 아프다 소리 안 해? 팔 아픈 것까지 보고 왔었어요. 저 때문에 술도 못 먹는데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마음 아픈 거 생각 못하고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뭘 도와줘? 그 금전적으로 남편이 좀 그렇게 하면은 저 때문에 제가 막 씀씀이도 있고 제가 하는 일이 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공부를 치니까 제가 뭐 남편 돈도 막 카드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만 없으면 안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사실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그렇지 생각이 안 나면 네. 그렇지 생각 안 나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지금 많이 마음을 좀 잡았는데 네. 일부러 제가 이렇게 신념 운세 보고 이런 거를 가끔 하는데 안 하세요. 일부러 안 하고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니 좋은 말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지키고 갑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살고 있는 부부를 갖다가 우리가 떨어뜨려 놓고 이혼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넣어줄 순 없어. 어떠한 안 좋은 살이 있거나 구멍살이 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내일 모레 이거 잘못해갖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내가 붙여주고 잘 살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 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잖아. 거꾸로잖아요. 기준님의 생각만 판단만 서서 결정만 내리면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드릴게. 어때요? 그렇게 해보시겠어?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두려움 갖지 마세요. 왜냐면 시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남편이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지금 집 나와서 살고 있는데 네. 거기 제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제 집 다 있고 네. 또 어떻게 이걸 해? 그게 좀 아니 편한... 다시 들고 들어가든지 다 버리든지 그거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떠셔? 결정을 한번 내려보셔. 지금 당장 결정 내려야 돼요. 아니, 지금 내 마음은 기울어져 있으면 그걸 밖으로 내뱉으면 그게 결정이에요. 우리 기준님은 다 지금 모든 게 다 결정이 나아져 있는 상태잖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놓는 상태잖아. 근데 밖으로 내뱉지만 못하는 상태잖아. 안 그래요? 응? 좀 더 있긴 했는데.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리셔야지. 결정을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혼자 살 그걸로 쭉 가면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절 받아주지는 않겠죠. 나중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말고 나중이라는 거는 서로 힘들어져. 서로 상처밖에 안 남아. 그리고 얼마든지 그 남편이 본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버팀목이 되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 왜 그런 얕은 생각을 가지셨었어 그래? 잠시 잠깐 눈 돌릴 수는 있어. 한눈 팔 수 있고. 하지만 기준님은 그때 당시에 그게 팔자였고 그게 운명이었어. 어? 좀 진작에나 좀 찾아오고 했으면 찝어서 그때 당시에 이런 판단 못 내리게끔 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기는 하네. 그냥 제 말 듣고 제 말 듣고 결정 내립시다. 결정 내려서 그 운 그쪽으로 씁시다. 그쪽으로 안 쓰면 제가 그 좋은 운은 어떻게? 좋은 운 내가 없앨 거야 다. 그 막 가게가 좀 잘 돼서 제가 좀 혼자 자립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될까요? 그렇게 되게 도와드릴 테니까 결정 내리시라고. 응? 어때요, 기준님? 그게 맞지 않겠어? 그게 맞겠죠? 응?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더라고. 쉽지 않은 거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 응?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 본인이 결정만 내려. 나머지는 해드릴게. 그 사람하고는 저하고는 완전 아니에요? 안 돼요? 같이 살면 더 불행해질까요? 힘들어. 앞으로도요, 계속? 바뀌지 않는 삶은 애초에 시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지금 저 때문에 힘들 것 같거든요? 저 하나로 인해서. 아니, 같이 있어도 힘들고 떨어져도 힘들어. 솔직히 말씀드릴게. 같이 있어도 할 얘기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원망만 쌓여가. 떨어져도 마찬가지야. 근데 같이 원망만 쌓여서 나중에 가서 폭발하면 그때 가서는 크겠지. 응? 떨어져서 원망 쌓이면 그냥 빠이빠이 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 더더군다나 여기는 아이가 있잖아. 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 저는. 아셨지? 어? 네. 그렇게 합시다.